Atomy World Success Show! This program is Dreamers Talk, a time to listen to the stories of leaders who have achieved their dreams of success in Atomy. Are you eager to succeed? Then you cannot miss out on this one. At my side, I have Moon -Hee Kwon, a Sharon Roadmaster, who will be my special co-host today. Welcome! Yeah, hi. Nice to meet you. Thank you so much for everyone. Yeah, I'm Charmless Master Muni kwan and it's my honor to be here with you today. Oh, oh my gosh, <laughs> I cannot believe. Oh my gosh. Yeah, as a special co-hostess uh, co today, mm -hmm. uh, I will do my best to share the great tips with you from the successful Atmians. That is right. So. Who is the special guest invited to the World Success Show today? Probably you're wondering that. So let's bring the guest out. Hello. Welcome. 안녕하세요, Global 회원 여러분. 저는 Imperial Master 안녕하세요, Crown Master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Welcome to the studio. You two seem really close to each other. Can I ask you how's your relationship about? 음 예. 전혀 안 친하고요. <laughs> 저는 스폰서고? 네, 저는 스폰서님의 파트너입니다. 아, 파트너. 네. 친해서 할게 없어요. 우리는 함께 일한 지 13년 됐습니다. 네, 13년. 와우. Wow. 와우.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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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ve been together very long time. Then yeah. like almost like a real family together. Then like oh, uh, please tell us about what kind of a partner and sponsor you are each other. 저희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훨씬 더 많은 <laughs> 이야기를 나눈 사이. 아 네, 참고로 저희 보다. 결혼 지금 28주년 됐거든요. <laughs> 네, 13년에 28년 동안 함께 산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한 사이인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남편이 없고요. <laughs> 그서잘 모르겠고요. 아, 제가 바라보는 박미영 크라운은 고마운 사람? 어. 음. 그리고 나보다 애터미를더 많이 사랑하고 음. 더 잘하는 사람. 음. 그러니까 제가 럭키죠. 행운이죠. 그런 분을 만나서. 어, 너무, 음. 네. 너무 좋네요. 음. 네. 어, did you two get along like this from the beginning? 아유, 전혀 아니죠. <웃음> <웃음> 어, 왜냐하면 저희 둘은 성격이 너무 달라요. 아, 어, 굉장히 달라요. 달라요. 네, 예. 같은 게 별로 없어요. <laughs> 어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다 보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표정만 봐도 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게 되는 이제 음. 그런 사이였죠. 음. 오랫동안 함께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음. I mean, since you two have the opposite uh, kind of personalities, probably you guys have things that want to resemble from each other. 어네 저는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어 왜냐하면 저는 좀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또뭐 음. 뭐 결정지을 때도 그냥 뭐다 좋아 좋은 게 음. 좋아 이건데 굉장히 분명하시고 음. 또 그러니까 싫고 좋음이 굉장히 분명하고 예스와 아. 노가 분명하신 분이세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진짜 닮고 싶어요. 음. 어. 근데 잘안 돼요. 아. <웃음> <웃음> 노력해야죠. 쉽지 않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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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떤 거있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 서로 다른 게 너무 이상하죠. 예. 음.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는 혈액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laughs> 박명크라운은 맨날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laughs> 이야기하고, 아. 혈액형이 그래서 그래. 그런 저는. 아, 혈액형 때문에. 그 네. 아. 시대의 유물. <laughs> 저는, 저는 미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아하.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다르니까, 그니까 이해,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함께, 결국은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다른 점을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장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오. 처음에는 이해정과 박미영이었는데 이게 서로의 장점을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의 팀이 된 거죠. 음. 개개인이 아니고 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환상적인 팀이 된 거죠. 뭐 너무 아,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아, 너무 <laughs> 좋네요. 우리도 그렇게 해. 아, 우해 볼까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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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더 그렇게. 네, 이 We can do it. We can yes. do it. Yes. What were the best compliments that you've heard from each other? 사실 저는 그 박미영 크라운이 저를 처음서부터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음. 그리고 처음서부터 저한테 불만이 제로인 줄 알았는데, 어, 다른 그사업자들이랑 리더 미팅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음. 아, 그러니까 저 때문에 화장실 가서 운 적도 있고, <laughs> 어, 관두고 싶은 적도 있었다. 이회정 때문에. 아, 그니까 음. 저는 한 번도 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음. 우리가 사이가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안 좋았어요. 그 음. 아. 근데 <laughs> 그 중요한 건 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점이 이상했는데 그 이상한 걸 장점으로 바라다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유명한 축구단 감독님 말씀처럼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고 하잖아요. 음. 그니까 러 이제는 팀워크로 일을 하니까 훨씬 속도도 빠르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음. 파트너도 더 일하는 환경이 좋아졌고. 그런데 어쨌든, 그니까 저한테 맞춰준 거죠. 그게 저 너무 음. 고맙고. 근데 이제 그 저한테 한 칭찬 중에, 네. 그것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못했어요. 어. 제 파트너가 물어본 거예요. 예정 총단장님의 어떤 점이 제일 좋으냐. 음.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이 저한테 전해준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들은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뭐였냐면, 이 아. 아, 예정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음. 그리고 두 번째 사과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잘못된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수정할 줄 안다. 어. 아. 중요하죠. 예. 쉽지 않아요. 그게 저거. 제일 저한테는 최고의 음. 칭찬. 음. 예. 음. 네. 어, 총단장님이 어 칭찬을 잘안 하세요 <웃음> <웃음> 어, 제가 있는 데서는 절대 칭찬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없는 곳에서는 이제 칭찬을 그, 하신다고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칭찬이 있어요 <laughs>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어, 꽤 오래 전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미영 씨가 그렇게 애터미를 잘할 줄 몰랐어 이+ 어. 한마들 음 어, 하셨는데. 그게 제, 저에게는 어...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어, 그러면, 요 네, 그그 어떤 아, 네. 것보다 굉장히 큰 칭찬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 도살 해야 되겠다. <laughs> 사실 인정받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한건 아닌데, 그래도 내 스폰서가, 어, <laughs> you know, I think that's the importance of uh, teamwork. You know, mm -hmm. because when when you have a partner and you are gonna work long term with that person, you really need to acknowledg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eople, and also you need to know what are my weak points, my mm -hmm. strong points, and also those persons, so you can become one. Right. Identity to go and last almost forever, right? Right. Okay, so global corporations around the world sent us questions for the two of you. Mm -hmm. Okay, so we have them, right? Yes. So shall we? Shall we begin with the first question? Hello everyone. My name is Viorica Russo. I met Atomy in February last year. I'm doing Atomy business because I love Atomy products. I'm currently working hard with my partners in Melbourne, Australia. I have a question. As the number of partners have increased, the direction they want to pursue is different. So there is a lot of disagreement. How should I solve it? way <laughs> <laughs> oh, <laughs>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할 건 양보해야지만 서로를 인정하게 돼야 팀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대화를 해야 돼요. 음. 근데 그 대화를 자꾸 미루고 앞에서 할 얘기를 뒤에서 하잖아요. 음. 음. 험담을 하게 되면 그, 그 사이가 점점 나빠지거든요. 근데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자꾸 가서 듣기 싫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해야 돼요. 음. 그리고 먼저 속을 털어놔야 저쪽도 털어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언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싸움도 대화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네, 말이요. 에 음.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네. 저는 싸움을 너무 너무 싫어해요. 어, <laughs> 아, 진짜 정부안 되시네요, 네. 진짜. 예.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어, 만일에 그 저와 그런 의견 충돌이 있거나 또 파트너들 사이 에 의견 충돌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해요. 음. 아. 어, 어차피 이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각자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향을 얘기했는데 따라오지 못할 때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그리고 충분히 그 안에서 경험해. 왜냐하면 그것도 경험으로 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저의 방법대로 진행을 해요. 음흠. 또 파트너들끼리 의견 다툼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조율을 해보려고 3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 그 팀을 같이 좀 조율을 해보려고 아. 매달 매달 음. 같이 만나자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 아. 어, 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음. 그냥 각자 자기 사업하고 음. 거기에 필요한 걸 내가 가서 도움을 주면 되니까 음. 그냥 이걸 그뭐어내 뜻대로 또내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그냥 할수 있는 것들을 해보라고 저는 이제 어, 그렇게 권하는 좋네요. 편이에요. 음, 여기에서 음.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충돌할 때 누군가 중재자가 있으면 오히려 그 충돌이 덜 하겠죠. 음. 그리고 횟수도 줄겠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스폰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니까 제가 아까 그 박명 크라운이 저보다 애터미 사업을 더 잘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는 이끌고 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음흠.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이트로 얘기하고 음. 또 때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어그레시브하다고 <laughs> 음. 투머치죠. 그죠. 에헤에. 그런데 어 박명 크라운은 리스너예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파트너들이. 스폰서를 찾아올 때그 갈등 때문에 꼭 답을 얻으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음. 사실은 그쵸, 그쵸.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리스너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그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면 누구 편도 들면 안 돼요. 음. 음. 편을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더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들어주는 것만 자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를 인정을 받았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답을 주시려고 하지 말고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기술이 저는 필요하다고 아, 생각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Yeah, listening to two of you, like yeah, I, I think we can think like it's just part of like process of growing. Yeah, instead of like because normally we think like having some conflict, it sounds bad. Right. right exactly like it is important to listen to the other person mm -hmm. perspective opinion because every person is different the two persons we have in front of us they're right. really different so they knew they, they didn't knew at first mm -hmm. how to listen to each other but maybe through fights yeah <laughs> and, they learn it yeah. and through communication mm -hmm. communication is the key point so you uh, have that in count okay shall we move into the next question Hello, Imperial Master Hee Jong Lee and Crown Master Mi Young Park. I really enjoy watching your lectures on the Success Academy. Do you have any tips or advice that you can give our members? 어, 저는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음.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공자 분들의 강의와 또 회장님의 강의와 어, 또, 스폰서님들이 하시는 그 얘기를, 어, 저에게 적응시켰던 거.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 음. 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해야지. 음. 어, 어떤 강의를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걸, 그 강의를 잘 흡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즉각 실천했던 것, 그게 조금 마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음. 들고요. 어, 또, 스폰서와 함께 뛰니까 이게 제 사업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스폰서와 함께 이 사업을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세미나에서 들려오는 성공자들의 강의와 또 이런 글로벌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따라하고 노력한다면 어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laughs> Have you ever uh, given up? d u r i n r e l a t i o n s h i p in these past years 한 번도 없었어요. Oh. 왜냐하면 음,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하면은 지금 6 2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40대 후반에 만났어요. 어, 저는 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어디 기대 언덕이 없잖아요. 그리고 학력은 고졸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나이대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목소리>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선택지가 많으면 애터미를 다른 걸할수 있는 사람 은 애터미를 포기하겠죠 음흠. 근데 저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 점검을 완전히 하고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포기한다는 것 내가 아주 비참한 노후를 맞는다는 거잖아요 음. 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음. 네.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음. 질문을 해요. <laughs> 애터미 사업하면서 어 포기하고 싶었던 적 없냐? 음. 아니면 좀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 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질문 하시는 분에게 정말 죄송해요. <laughs> 한 번도 없었어요. <laughs>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아우, 정말, 한대 때려주고 싶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있었지나 때문에 관두고 싶었다 잖아요두고 싶었던 적은 <laughs> 아니죠. 싸, 뭐 싸우고 <laughs> 싶은, <싶던지요. 웃음> 싸우고, <laughs> 싸우고 싶은 <웃음> <그런> <웃음> 정말. <웃음> <웃음> 항상 저는 에이. 어떻게 할까에 집중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 음. 예, 고민에 빠지는데. 예. 근데 이거를 포기해야 돼. 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되는 일이다. 음. 라는 걸 알고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마케팅 플랜을 풀어주셨는데, 진짜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아, 네네 음.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 훅 들어온 거예요. 음. 나 이걸로 성공할 수 있겠다. 음. 나 3년 정도 하면 천만원 가능하겠다. 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랑 함께하는 내 파트너도 다돈벌수 있겠다라는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어. 그게 보였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5 0 0만원 버는 일이고, 내가 성공하는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전혀 없었다가 아니에요. 음.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버거운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렇게 다운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성공을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이게 이것이 나를 포기할 만큼 음. 또는 막 이걸 좌절감을 느낄 만큼 큰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코 이것이 나를 포기할 만큼의 힘듦은 아니었다. 음. 왜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음. 그 화장실에서 울었던 적은 있지만. 무서운데 <laughs> 어, 서로 옆이스로소로의 비밀을 약간 이제 밝히는 것 같은. <laughs> 아니 왜 예. 그만한 장소 중에 화장실이냐. <laughs> 아 왜냐하면 저는. 이게 네. 표정과 마음이 같아요. 아. 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설득되지 않으면 이 그러니까 얼굴이 확 드러난 사람이에요. 음. 아 그렇죠. 런데 어, 이제 네. 그 그게 언제였냐 하면 세미나장에 갔는데 네. 그 그때 이제 저는 저도 초보자였고 저는 이제 서울 경기에서 파트너를 데려갔고 총단장님 이제 후원하는 부산 쪽에서 파트너를 데려왔는데 자석을 배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 몇장안해주시는든예요 아. 그거 진짜 서운해. 아니 좀 자석이랬더니 총단장님 그때 이 파트너는 네 파트너 아니야 하셨어요. 맞잖아 어. 결국 그 팀도 내 파트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순간 확 그러니까. 울컥한 거라고. 빨리 화장실에 가서 나를 설득한 거예요. 음. 맞아. 그 그들도 내 파트너야. 왜 그걸 갖고 내가 속상해? 이거 설득하는 거. 음. 그래서 화장실 가서 울었던 거지. <웃음> <웃음> 어, 막 그때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Uh, <laughs> a lot of stories they <laughs> 네, have together. Yeah. 거 말씀드린 거예요. 송단장님께 yeah. 내가 송단장님 때문에 화장실 가서 울었어.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은 아,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뒷담화 한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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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서는 안 하고. 그랬 <laughs> 뒷담화. <하던데>, 아, <안 웃음> uh, lot of e x p true. 아, uh, so then may I ask you some tips for success in p e r i Master?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과거에는 그냥 물질이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이제 마음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막 흔들리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애터미 회원들 의 마음도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을 위해서 사업을 하세요. 절대 스폰서를 위해서도 하지 말고, 파트너를 위해서도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세요. 어. 그러지 않으면, 그 스폰서의 어떤 그 허물 때문에, 너 때문에, 때문에가 돼요. 너 때문에 아. 관두고, 네. 파트너를 위해서 하게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관두게 음. 돼요. 때문에가, 때문에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일에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세요. 나를. What a great tip. That's kid, beautiful. That's right? beautiful tip and, and mm -hmm. very inspiring words actually. It like is. there's some other words she was saying, like I think I'm gonna remember for the rest of my life. If you see succeed, mm -hmm. it's really hard to give up. Right. Yeah, so probably not only me, but the person who actually, you know, like they mm -hmm. send the questions, they probably will have a very beautiful answer ahead. Yeah. Okay, shall we move on into the next question? 大家好，我是来自台湾的杨廷儒钻石大师。每次在写生涯规划的时候，都觉得自己的人生充满着希望，而且感觉到很兴奋。在这边想要请问中王大师，你现在这么成功了，不晓得你花过最值得花的钱是什么呢？谢谢。들을위해서쓸수있는부분들이가장좋은것같아요그중에특히이제친、嗯、정엄마를챙길수있다는 음. 그럼요. 그 저희 친정 엄마가 70 넘어서까지 일을 하셨어요. 어, 딸넷을 혼자서 키우셨어요. 음. 저희 아. 아버지가 제가 어, 5살때 돌아가셨거든요. 어, 대단하십니다 예. 어 근데 저는 제 기억에 우리 집이 가난했다라고 부자는 아니었지만 음. 어, 정말 가난했다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저희 엄마가 일을 평생을 하셨고 또 그만두시라고 해도 저희 엄마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에 내가 일을 그만두면 나는 죽는다. 왜냐하면 평생을 일을 했기 때문에 음.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그런데 음. 그게 아 자식들이 잘 사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계속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가 애터미에서 이제 성공하기 시작하고 엄마에게 이제 생활비를 드릴 수 있을 정도에. 제 엄마가 이제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음. 근데안 돌아가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지금도 살아계셔요. <laughs> 잘 살고 네, 계시죠. 올해 부리 네, 네. 엄마도. <웃음> 그러니까 <웃음> 계속 살아계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내가 일을 그만두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 말씀은 자식들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얘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엄마가 책을 지금도 읽으시거든요. 근데 돋보기가 안 보이신다고 해서 제가 돋보기를 사다 드렸는데. 어. 음. 그돋보기를 썼는데도 안 보이신대요. 아. 그래서 이제 모시고 안경점에 데리고 가서 이제 맞춤을 하려고 했는데 백내장이 굉장히 심한 것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백내장 수술을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아, 이렇게 음. 세상이 밝아 보이는구나. 딴 세상을 사는 것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 또 며칠 전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너무너무 고민을 하셔가지고 입이 다 입술이 다 부르텄다고. 아이고. 아이고. 저희 큰아니가 저한테 네. 엄마 집에 냉장고가 고단. 아니 왜 그걸 고민하냐고. 음. 그럼 제가 바로 사드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럴 때 어, 엄마한테 뭔가 마음껏 해드릴 수 있는 거. 음. 아프셔도 병, 병원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좀 행복하고 그래요. 값지고 어, 든든한 어, 이런 음. 마음이 들어요. 네. <laughs> 네. 저는 음. 사실 그~ 애터미를 해서 임페리얼이 될 때까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살고 제가 산남의 막내인데 저희 엄마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오셨어요 음. 그래서 또 엄마 쪽은 한 분도 없으세요 예 한국 땅에 가족이 음. 그러니까 친척도 없고 이러니까 저희는 항상 명절이고 뭐~ 방학이 돼도 어디 갈 데도 없고 되게 외롭게. 또 근데 그게 외로움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가 벌지 않으면 엄마를 모실 수가 없으니까 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죠. 엄마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음. 계속 기다리게 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나가서 일을 하면 엄마를 잊어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나 다행히 제가 임페리얼이 되고 나서 한 아, 1년 반 있으시다가 엄마가 쓰러지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정상에 쓴 거는 승급식에 못 오셨지만 보신 거잖아요. 저는 저희 엄마를 양로원에 안 보내고 요양병원에 안 보내려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저는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려고 했는데 엄마를 지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는 제가 저를 바라봐도 자랑스럽죠. 요즘 팬데믹으로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24시간 엄마를 볼수 있어요. 아, 그러면 좋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음. 맞아요.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데 저는 그세 가지를 다 가졌죠. 음.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데 그 돈을 쓸수 있다는 거. 음. 근데 쓰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또 그것도 슬프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아 어,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도럽겠죠 마음도 따다고고 음. 예. 그래서 또 그걸 느끼고 난 다음에는, 근데 내 파트너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그들도 엄마 아버지랑 엄마 아버지를 마음껏 사랑하고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끔 또 도와야죠. 제가. 음. 저만 누리면 안 되죠. 음. You look so happy after accomplishing all those goals that you wrote down in your life scenario while you were doing the Atomy business. So, those of you who are watching this show, please never give up. Okay, so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shall we? <coughs>

한 분은 30대 청년인데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스페인을 직접 공부를 해가지고요. 멕시코에. 멕시코에? 네. 멕시코에.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까지? 네. 오, 지금 네 멕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애터미를 알렸는데 파트너가 연결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 파트너들이 나와 있고 세일리 마스터가 다섯 분이 나와 있어요. 와, 대단하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고 오로지 온라인을 통해서. 예. 그래서 거기서 줌으로 미팅을 하고 해서 지금 이제 멤버를 만들었고 또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이세요. 어? 60대 넘으시거든요. 네 분이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음. 그런 얘기들을 듣고 번역기를 돌려서 인터넷 헉. 온라인에다가 틈을 예, 예,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거기에서 연결돼 있는 분이 브라질에도 아유. 단장님 저 브라질에 파트너 생겼어요, 인도네시아에 야. 생겼어요, 뭐 영국에 생겼어요 이런 분이 계셔요. 한 마디도 영어 못해요. 그냥 번역기 돌려가지고. 와. 어 그리고 이제 터키에도 제 파트너 사장님 계시는데 그 터키에서도 뭔가 궁금한 게 해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저에게 직접 와챗으로 보내와요. 음. 그럼 저가 그 번역기 돌려가지고 네. 이제 보내거든요. 음. 영어 못해도 돼요. 근데 사실 그 언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영어해도 그 사람들 한국말 못 하잖아요. 프랑스 음. 사람들이 프랑스 말을 해도 그 사람들 스페인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조건은 그런데 저는 사실은 바디랭귀지로도 음. 진심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그거를 손짓발수수로라도 정성스럽게 표현하느냐. 저는 그게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굉장히 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니까 러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진짜 글로벌로, 글로벌을 하는 회사를 만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글로벌 비즈니스가 잡고 그것도 제가 아니고 파트너들이 그러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역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제가 A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이 C라고 이게 이야기가 잘못 나가면 음.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 있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분이 한국말을 할줄 알고 그 나라 말을 할줄 아냐를 꼭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음. 통역할 사람이 있는가. 네. 그래서 만일에 있다 그러면 또 그분들한테 엄청 정성을 드려요. 그리고 그분들을 제일 먼저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음. 그분들이 제일 좋은 학생이 돼야 돼요. 오. 그래야 그분들이 그 애터미를 알아야 미안하네. 그걸 정확하게 통역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을, 그분들을 계속 가르치려고. 음. 1년, 2년 계속. 왜냐, 그래야 그분들이,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알아듣고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애터미 회사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파트너들은 해외 회원들을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파트너의 그 인맥 속에서 그런 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잘 지켜봐야 되죠. 집중해서. 음. 놓치면 안 되고. Oh. 그래서 내가 언어를 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언어는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찾으면 됩니다. Yeah, I think it's really, really important. And, uh, you know, like, thanks to the technology, now right. all the young entrepreneurs, they can dream even bigger mm -hmm. to build the global. 에타 미라는 so, uh, like to to right uh, 회사가 처음 한국에서의 출발도 그랬던 것처럼 해외 글로벌로 계속해서 어, 오픈이 되고 나가고 있긴 하지만 어, 사실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갖고 있는 얘기와 불만들이 회사가 못 따라준다. 회사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회사가 음. 이렇게 뭔가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니까 러 회사가 좀 부족해도 어 이렇게 본사에서 글로벌 아카데미 음. 오늘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것도 또 진행하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 또 강의들을 통해서 어 본인들이 스스로 해나가고. 또 회사와 잘 협력해서 함께 해 나간다면, 어, 초창기에 함께 했던 그분들이 가장 큰 성공자가 될 거다라는 음.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어, 저희도 어쨌든 초창기 멤버잖아요. 완전 초창기는 아니지만, 저도 24만 번인데, 제가 들어왔을 때한 20가지 정도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외로 가면 보통 처음에 한 40여 가지는 기본으로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할 때는요, 치아가 있었는데 치솔이 없었어요. <laughs> 이 얘기를 하면 막 웃어. 어떻게 치아가 있는데 치솔이 없어? <laughs> 샴푸 네. 있는데 린스 없고. <웃음> <웃음> 그런데, 어, 초창기에 내가 제품이 부족해도 왜 제품 빨리 들어오지 않냐라고, 이제, 불만을 갖지 않고, 꾸준히 내 멤버십을 만들었을 때, 음. 새로운 제품이 딱 출시가 되었을 때요, 매출이 확 뜨는 걸 저는 경험했거든요. 음. 그래서 제품이 적어서 못한다, 빨리 안 들어와서 못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꾸준히 어, 이걸 만들고 내 멤버십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렇죠. 진짜 음. 어, 새로운 제품 출시가 됐을 때는 그 혜택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버 기법. 아자 아자.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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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완벽하네요. <laughs> It's been great time that answering the questions from the world and getting great, good tips from the Imperial Master and Crown Master. So, uh, for last, let's talk about the further life plan that from the, uh, these two of successful women. 사실 이제 고민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쭉 사업을 진행해서 임페리얼까지 왔다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변화에 적응을 하고 그것도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일에 시간으로 이야기하자면, 아 전에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는 임페리얼 갈 때까지 저한테 시간에 구는 애터미였어요. 음. 일이 우리 엄마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는 이제 많이 아프실 때는 이제 엄마가 구가 되고 애터미가 1이 됐죠. 근데 이제 어느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은 이제 애터미가 5고 저희 엄마가 5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삶의 밸런스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음. 계속 찾아가는데 어쨌든 저는 정상에 섰기 때문에 제 파트너들도 그 삶의 위기가 올 거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그 삶의 그 위기가 왔을 때 저는 밸런스를 찾는데 애터미만 한 도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도구가 진짜 그분들의 그제 파트너들의 그 위기를 해결해 주려면 앞에 누군가 코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애터미는 직급이 일곱 개인 줄 알고 있어요. 음.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생각이 오니까 직급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임페리얼 다음에 그게 뭐냐면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음. 네.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처음서부터 다시 하려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계속 그,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페리얼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어, 네. 저는, 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좀더 많이 갖고 싶어요. 음, 어 왜냐면 하 제가 에터미 하기 전에도 15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터미 하기 전에 15년? 애터미 하는 지금 13년째 해수로 하고 있는데 거의 28년을 사실은 일만 했어요. 아. <웃음> 그래서 <웃음> 어,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좀 오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런 일이 없었고 또 특히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는 더 이제 지방도 다니고 해외도 다니고 하니까 바쁘게 이제 다녔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남편이 어, 그러더라고요. 혼자 밥 먹기 지친 다 <laughs> 아, 아. <웃음> 어, 그럴 수 있어. 왜냐면 하 2월은 좀 그랬어요. 네. 제가 1월 후반부터 2월 초에 그 이제 해외 후원을 갔다 오고 음. 갔다, 와, 갔다 와서 또 부산을 가서 한 일주일 이상을 있다가 어, 또 끝나고 또 다른 일정으로 이렇게 계속 집을 비우는 때였거든요. 2월 달에 거의 뭐 혼자서 밥을 먹었죠. 그래서 어, 남편하고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이제 우리 송단장님 덕분에 입양한 어, 또 하나의 또 가족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음. 독방 육아한다고 <laughs> 어? 지름구신 하고 있거든요. 아, 유기견을 입양했거든요. 아, 네. <laughs> 우리 둘 <다>. 아, 진짜. <laughs> 네, 그래서 그또 하나의 가족인 어, 솔라하고도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mm -hmm. 그래서 함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좀더 많이 갖고 싶어요. 중요하죠. Ah, that is really important. Yes. Right. So uh, last, do you have any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each other? I think that right now is the right moment to say it. 나보다 먼저 죽지 마. <laughs>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생각만해. 아 네. 네. 하고 싶은 얘기? 어 총단장님은요. 예. 저희 남편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어, 뭐 연애를 한다거나 이건 아닌데. 그렇죠. 예. 항상 제가 뭔가 어떤 일이 생겼을 발생을 했을 때 뭔가 일이 음. 발생이 되었을 때 음. 똑같은 말을 두 번을 들어요. 그중간자님한 그러니까 거의 비싸대요 의견이 음. 우리 남편한테 듣고 <laughs> <laughs>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도 음흠. 뭔가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저희 남편이 하는 반응이 있어 있어요. 근데 어느 어느 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저는 이제 혼자 웃죠. 그렇죠 <laughs> 음, 그렇 <그쵸, 그쵸. 웃음> 네. 같은 얘기를 들어요. 아 이렇게 음. 똑같구나. 음. <웃음> <웃음> 어, 근데 사실 저, 저는 저희 남편이 제일 편하거든요. 어, 왜냐면 하 아니까. 어, 그것처럼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편한 스폰서예요. 저한테는 음.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에 네, 모르면 오해도 많고 또 어떤 왜 저래 이렇게 되는데 아니까 이제는 가장 편한 이제 스폰서가 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끝까지 함께 음, 난지마. 주 <laughs> <laughs> 우리 하나도 손, 정말 팔 짱기는 거 싫어요. 음. 어, 어 파도, 그런 것도 예. 비슷하네요. 예. 여기 산책하면서 좀 팔짱도 낄수 있잖아요. <웃음> <그쵸>? <웃음> 그러면 술 이렇게 빼요. <laughs> 어. <아유. 웃음> 그래서 누가 본다고 아볼 사람이 누가 있어? <laughs>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아유. 혹시 지나가면서 팔짱끼고 가면 아이들이 볼까봐 학부모가 볼까봐 그랬지만 네네. 지금은 교사도 아니고 아유. 전혀 모르는 동네에 사는데도 <laughs> 네. 그냥 아유, 좀 불편해 이러는데. <laughs> very good. so yeah, just like the times that you two spent together till now, yeah, i'm really,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 your further future. that will be wonderful and it will be the best collaboration in atomy. in the future, at Stock, we plan to work with other successful people as well.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successful people, please send them through the official email address at the Atomy World Success Show. We will answer your questions through the programs, so stay tuned. And also thank you to you for co-hosting me you today. How, how was it today? How was it? It was so nervous, but I really <laughs> enjoyed. It. You know, their story is amazing. <laughs> you know, what what else can I do? You know. That's right. And we had a lot of fun. So it's time to wrap up the Dreamers Talk of the Atomy World Success Show. So thank you for being with us. Bye bye. Bye bye. bye.